50대 승려가 술에 취해 처음 보는 행인과 경찰관을 때려 구속 송치됐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승려 A씨는 지난 16일 한 야외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을 향해 시비를 걸고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지구대로 이동해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려 했고 경찰이 저지했는데요. 이에 분노한 A씨가 해당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고 보니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동종 전과로 50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누범 기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습니다. 한편 A씨는 전남의 한 사찰에 소속된 승려로 결혼 등이 가능한 태고종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